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이 주시는 열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진정으로 듣는 우리에게 영혼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경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서 찬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자,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방해꾼이 있다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육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계속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못질해서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 거짓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자기가 내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죽인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육체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서정, 그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 육체의 공격 아래 노출되어서 이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불편하게 동거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관건이 뭐예요?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 따라서 계속 그 완성의 날까지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세 번째 방법, 셋째,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뭐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한데, 여러 뭐 신비적인 현상들, 뭐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절대 기준인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주시는 열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도 이제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기도를 통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막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